한국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유종무 웹툰스쿨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재미있게 토파보는 작법서 시간, 양혜림 작가와 함께하는 연기로 보는 작법서 마침 산책 시간입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21분 40초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지입니다. 네, 양혜림이었다가 양혜석이었다가 하는 양혜림입니다. 저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헷갈리죠? 아, 아무거나 하셔도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양쌤? 양쌤? 아니야. 뭔가 뭐 있으면 좋겠다. 호칭이. 양모. 양모요? 양모 씨. 네. 양혜석 작가님 하세요. 아니, 뭐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는 느낌이네요. 홍란지 박사님의 마라톤 완주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양혜석 작가님의 마라톤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아, 양혜석 박사. 네. 근데 양 작가님은 네. 마라톤에 대한 공포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완주가 네. 극적이지 않아요. 드라마 투르기가 약합니다. 하지만 홍란지 박사의 완주는 그 자체로 영웅의 여정 12단계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네. 되게 너무 충분한 게 한 번도 마라톤에 맞자 뭐 달리기 운동장 뭐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치? 기껏해야 한 거라고는 학교 운동장을 딱 네 바퀴 돌았을 뿐인 분이 한 번에 12km를 네 바퀴 아니에요. 네 바퀴보단 더 돌았어요. 저 같이 돌았는데 한 다섯 바퀴 안 드셨어요. 그래요? 네네. 양 작가님, 제가 네. 진짜로 살아있는 네. 교보제로서 홍란지 네. 박사님의 이번 이 사태를 네. 이번 일화를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작법서의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하거든요. 저번에 홍란지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직접. 본인이 썼어요. 저는 양 작가님께서 이 방송에서 한번 네. 그 산막 구조로 적당히 액트 1, 2, 3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에이, 전 남이 이미 건드린 소재는 않습니다. 역시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근데 정말 그 너무 재밌었어요. 중간에 유혹에 흔들리는 홍. 맞아. 그거 저번에 탈까? 쓰셨었는데. 아, 네. 진짜 재밌어요. 엔딩 시간이 완벽했습니다. 맞아. 아, 뭐. 그 오늘의 근황은 거의 다 이제. 근데 또 그 다음 마라톤이 있다면서요?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아직 돈도 안 냈어요. 아, 아직 안 네. 냈어요? 이게 그 일본 영화의 멋진 엔딩과 에필로그입니다. 그 다음 마라톤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지. 감이 오는 거 같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90년대 감성의 일본 영화 있잖아요. 너무 비웃음을 당하니까.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홍란지 교수님이 본인이 네. 대본을 쓰셨어요. 이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12장 구조로 썼는데 여기. 그 영웅의 여정 12단계인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맞진 않는데. 의외로 몸이 가볍다. 어떻게 해서든지 맡은 3킬로는 잘 뛰고 싶어. 좋은 성적으로 3킬로를 끊는다. 계속된 좋은 페이스. 그러면서 갑자기 중간점에 갔다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 그러나 이젠 한계.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난 왜 뛰려 했을까? 그래 그렇게 폐를 끼치는 게 싫은 것 치곤 멀리 왔지 너무 웃겨. 조금씩 걸음이 느려집니다. 걷다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저 사람들 여유 있어. 다들 이 순간을 즐기고 있어. 그래.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 못해도 돼. 다만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을 뿐. 아이고 내 배꼽. 다시 달린다.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긴다. 저 멀리 결승점이 보인다. 하고 끝이에요. 홍란지 교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저는 읽었을 뿐이에요. 와, 내가 저렇게 이상하게 썼구나. 왜 멋진데. 아, 왜요? 그때 막 완주하고 뽕이 차이 새끼였어요. 약간 뽕이야 이거. 아, 쟤는 개인적으로 그 뭐냐. 이거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줬어요, 실제로. 아, 무슨 감동이에요. 계속 비웃으면서. 아니에요. 방금 너무 화내셨어. 아니야. 나는, 보세요. 저하고 몇 년 동안 팟캐스트 해보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캐릭터 내면의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욕망이나 집착과 두려움. 그죠? 네. 그것을. 와, 진짜 영혼 없다.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죠? 홍란지 박사님 표정에 네가 뭘 좋아하든 내가 할게. 아니, 그런 표정 아니거든요. 이간질한다. 아,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네. 저는 홍란지 박사님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시는 걸 알아요. 폐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욕망은 두 번째.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첫 번째. 아니. 향상심이 첫 번째 아니에요? 자, 어느 쪽입니까? 아니에요.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저 보세요. 미안해하기가 싫어. 몇 년은 같이 한 짬이 있습니다. 그 저의 짬바로 보기에는 폐 끼치고 싶지 않다가 1번. 네. 근소한 차로 그 다음이 잘하고 싶다. 아, 네. 그런데
이번에 마라톤은 그 두 개 모두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방금 쓰셨던 그 방금 보셨던 걸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대본. 핵심, 아 진짜 예. 공개하고 싶다. 클라이막스를 보시면 모두들 즐기고 있어. 이거 깨달음이죠. 각성의 순간. 맞아. 각성의 순간. 이 깨우침의 순간에서 이제 힘을 내는 것이 90년대 일본 영화의 그 감성.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홍난지 박사님이라는 한 캐릭터의 굉장히 중요한 영웅의 여정이었다. 저는 맞아. 아주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야. 저 멀리 결승점이 보인다. 점점점점점점점. 이거 점 7개 찍는 거 먹물들의 특성. 그렇죠. 네, 가운데 점 6개야 마무리 점 하나. 하지만 거기 아 그런 거였군요. 네, 하지만 맞아요. 거기서 하지만 먹물들의 특성이에요. 거기서 그 결승선이 보인다로 끝나는 이유는 이 테마에 아주 들어맞습니다. 왜?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이겨내고 모두가 즐기고 있어를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몇 등으로 들어왔는지 기록은 얼마인지가 요 엔딩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결승선이 보이면서 끝나는 게 완벽.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배 작가님이 쿠사리가 아니라 약간 벤치를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7번 부분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카톡을. 말씀하신 7번 부분에 모두의 따뜻한 위로 대신 돌배 작가 달리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라면 구사리를 준다. 처음 레이스인데 12km 완주 못할걸? 이라고 비아냥거린다. 라를 넣으셨어요. 좋다. 좋은데? 아직 그리고 이거... 12번에 완주 저 멀리 결승점이 보인다 다음에는 홍난지 교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 다음 레이스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서양을 향해 함께 사라지는 장면을 넣으셨어요. 사실은 아침인데. 맞아. 그러니까. 괄호 열고 아침이지만 괄호 닫고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에필로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레이스는 언젠가요? 아 사실은 제가 진짜 아 변명 시작한다. 아니 이게 그 뛸지를 몰랐는데 들어오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아무튼 아 일요일 날 아침이고 하니 미즈노 올림픽 마라톤 일요일 날 아침이었고 애들도 있는데 저 혼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말 아침에 좀 미안해서 뭐 얘기를 또 변명을 하고 막 아 뭐 우리 교수님들끼리 마라톤을 하기로 됐고 뭐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게 구차해.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당당하지 못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네, 어쨌든 네. 12km까지 못 뛰면 참 그렇겠다 싶었는데 네, 뛰었으니까 또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아 나 12km 다 완주했다라고 하면서 그 완주증을 딱 카톡으로 보냈더니 남편이 축하해라는 대답이 아니라 두둥. 내가 그렇게 그럼 운동하자고 할 때는 추가도 안 한다고 하더니 아 뭔지 알아 이러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정 있죠. 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면 아, 삐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삐칠 수도 있지만 학교 일이라고 하시더랬어요. 업문대면 어떻게 업문대? 아, 제가 그런 식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월급이 연봉 나와. 연봉 연봉이야. 뭐 기록대로 연봉 나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아 그랬으면 됐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아, 나쁜 사람이에요 저런 생각하는 사람. 약삭 빠르다고 해주세요. 나쁜 것보다 그쪽이 낫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오버를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자 우리 가족끼리 마라톤은 참 좋은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보듬어 주셨구나. 저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런닝화도 사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뛰고 우리 아들들도 같이 뛰자. 런닝화 부분이 아주 핵심인데요. 맞아, 남편분은 솔깃하셨다. 네, 그래서 또 처음에는 또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또 왜 그래? 거기서 또 아 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약간 서운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마라톤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돈은 안 냈어요. 빨리 내세요. 그래서 다음 마라톤은 이제 하프코스? 아니요. 아 왜? 네? 5km예요. 5km. 잘하세요. 아이 뭐 가족들과 함께 뛰기엔 딱 좋죠. 가족끼리는 괜찮죠. 나도 아내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해보세요. 그래야겠다. 네. 근데 5km 정도야 뭐. 5km. 아와 진짜. 와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아, 저 진짜 걱정했거든요. 좀 근황이 길어져도 저도 얘기 좀 해도 돼요? 오, 근황을 길게 해달라는 많은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리미트 해제를 하고 아, 네. 과식을 하도록 하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홍난지 교수님인 건 맞는데요. 저에게도 저의 산막이 있었답니다. 뭐죠? 아, 그래. 이제 양혜림,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피노프입니다. 그렇죠. 주인공 옆에서 뛰고 있던 또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 본편을 한번 만들어보죠. 네, 약간 작가가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쓰는 종류의 이야기인데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12km 완주는 할 줄은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니 걸어서라도 어떻게 들어가겠지. 왜냐하면 돌배 작가님이 계산을 해보더니 이게 제한이 있는데 12km를 100분 안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눠보시더니 아 이건 걷기만 해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셔갖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걱정을 안 하죠. 걸을 수야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뛰면서 아 천천히 뛰어야지. 그럼 설렁설렁 뭐 주변에서 한 얘기 다 듣고 와 저 사람 더 신을 신고 마라톤을 하다니 대단해. 막 이런 거 보고 얼추 10분의 1km보다 조금 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 저희가 출발한 게, 자, 계산해보세요. 얼마만큼 나오나 봐야지. 8시 30분에 시작했는데 100분까지 들어와야 되면 저는 몇 분까지 골인해야 할까요? 9시, 아, 30분이요? 10시 10분이죠. 아, 100분, 100분. 100분이요? 10시, 예, 10시 10분이죠. 10분 되게 빨리 네. 나오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10시 40분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50진밥을 쓰셨구나. 몰라요. 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60진밥인데. 뭐, 1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막 가다가. 근데 이게 굉장히 아, 이거, 가끔 너무 예. 웃긴다. 네, 예. 약간 장르가 다르니까 작가가 힘을 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액트 2의 재미있는 순간까지 왔어요. 예. 그게 근데 지금 독자는 그것을 알고 주인공인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스펜스. 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대사로는 쳐지고 있지만 주인공은 네네네. 듣지 못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개연성이 왜 가끔 현실이 굉장히 개연성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저 대사가 지금 왜 나와 너무 개연성이 없어라고 생각되는 제가 굉장히 막 주변에 수목과 푸른 날씨를 보면서 만끽하며 천천히 걷고 있는데 옆에 서 계시던 어떤 마라톤 참여도 안 한 어떤 분이 그렇게 가면 못 들어가라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퍼뜩. 근데 그분 저를 알지도 않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저한테 저런 말을 그럼 아닌데 40분인데 40 어 100분 어 60 40 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어 연출이 떠오른 마라 연출이 네. 떠오른다. 네네 네.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1.5km 정도 남았고 제 네. 10분도 안 남은 거예요. 어머나. 아, 그러면 좀 빡셀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10km 넘게를 뛰다 걷다 했기 때문에 체력은 거의 소진이 돼서. 아, 그렇구나. 네네. 어떡해. 아예 처음에 1km야 뭐 진짜 뭐 6분에도 뛰려면 그치. 막 뭐 죽어라고 네. 뛰면. 그러니까 진짜 마라톤에 그 뭐야 마라톤이 생긴 이유인 뭐 어디 병사가 뛰어갖고 생긴 게 병원입니다. 마라톤 아니에요. 네 맞죠. 마라톤 병원이죠. 네네 거기 그 병사의 마음으로 뛰면 뭔가 안 되겠어요. 복도가 지금이야. 네네 그래갖고 막 뛰면 되긴 될 텐데. 1번 체력, 예, 1번 체력이 소진됐다. 2번 원래 난 그렇게 잘 못 뛴다. 3번 가장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이걸 네. 이 타이밍에 얘기하는 게 제가 작가이기 때문인데요. 이 제가 아까 얘기한 100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안 된다면 저는 그냥 걷고 아 집에 갔을 거예요. 네. 저희 팀원 전원이 실격입니다. 그렇죠. 네, 100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두두둥. 두두둥. 홍난지 교수님이 그렇게 막 환호하면서 들어 내가 알겠어! 라고 했는데, 양혜림이 늦게 들어와서. 아니,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내. 저 괜찮은 아니잖아요. 저게 어. 되게 위험한 말인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저 봐. 제 문제예요, 제 문제. 패를 끼치고 싶지 않은. 아,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패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요. 양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패 끼치는 거에 대해 상당히 그쵸. 조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예. 그 지금 계산을 해보면 네. 1분에 150m입니다. 상당히 쉬운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때 그래갖고 10대. 그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막 일단 뛰기는 시작했는데 아 이거 올해는 못 뛰겠다. 큰일 났다. 1km는 못 뛴다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어땠어요? 그래서 막 그 세 분의 얼굴이 막 홍난지 교수님이 저보다 먼저 갔는데 저는 홍난지 교수님이 한 10분 정도 먼저 뛰신 것 같아요. 저를 맞아요. 훨씬 앞서가셨어요. 되게 빨리 뛰셨거든요. 근데 그걸 너는 저는 너무 흐뭇하게 막 아 홍난지 교수님 너무 잘 뛰신다 기쁜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스쳤냐면 홍난지 교수님 와가지고 아 드디어 해냈어. 이게 빨리 기록이 오면 가족들한테 보내야지. 근데 왜 기록이 안 오지? 갸웃이라는 장면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장르가 다르네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 괜찮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네. 해결됐으니 저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세 사람 모두가 이제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저희 신경 안 써요. 모두 다 완주를 한 게 중요한 거죠. 라고 말하는 그 대사가 얼마나 무겁게 저를 짓누를지를 생각하니 막 어깨는 다 쳐져 있고. 아 그래서 예 여기 이성 얘기를 하면 지지부지하니까 결론만 얘기하지만 1시간 39분 38초 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마감을 많이 쳐본 사람이라서 22초 남겨놓고 이것마저도 성공했잖아요. 아, 예, 네. 원래 시험은 이렇게 통과하는 게 제일 정석이죠. 그럼요. 커트란 70점이면 한 71점쯤 통과하는 대단하다. 재밌었겠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부산에 가 있어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매우 아쉽습니다만 그러게요. 10만 원도 아쉽고. 근데 양 교수님은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뛰셔서 그런지 다리가 안 아프셨대요. 아, 네. 근데 저는 다음날 어제 네. 네 발로 들어왔지. 작게 네 발로 출근을 했죠. 어제 뒷다리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벽을 붙잡고 자꾸 내려가고
옆에 난간을 붙잡고 내려가는데 저희 과 교수님께서 계속 비웃으시면서 도와주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웃는 거. 건강대 만화가 팀워크 최고인데 풀코스 뛰었네 뭐 혼자서 이러면서 저 되게 민망했어요. 아 진짜 아프고 싶지 않은데 멀쩡하게 내려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확실히 평상시에 조깅이라도 그러니까요. 꾸준히 뭐 2km라도 2km 뛰는 게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2km를 뛰는 게 쉽다고요? 2km를 뛴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런 부담이 없게 뛰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1km 뛰고 1km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쉽고 오 역시 전직 육상 선수 그러세요.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죠? 육상 부죠. 선수지. 아, 근데 아무튼 네. 그 저도 곽백수 작가님이 알려준 건데 네, 네. 2km를 넘어가는 순간 유혹이 나를 이겨내는 그 어떤 지점을 넘어선다. 근데 2km는 그러니까 나가서 1km 뛰고 1km 오는 거면 진짜 너무 감질맛이 날 정도라서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해도 이런 달리기 대회가 있을 때 좀 수월한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두 선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요. 양혜린 교수님은 그게 수월했으니까 안 아프신 건데. 저는 이번에 네. 1학기 내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화요일에 맞아요.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근데 저 딱 두 번 나갔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뭘 꾸준히 해본 게 처음이라서요. 굉장히 아닐 스스로가.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근성이 좀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운동장을 돌았더니 다음 주에 돌배 작가님이 개근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갑자기 개근상 하니까 떠올랐는데. 네. 그, 저희 웹툰스쿨 유튜브 라이브는, 유튜브 라이브 월요일마다 하는 라이브 방에는 반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 네. 천하제일 반장대회를 통해 선출된 반장이 한 달 동안 선출직으로. 우와. 제가 낸 어떤 퀘스트를 빨리 클리어 한 분이 반장이 되시는데. 그분들께 제가 너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계시다면, 1대 혹하게 우리 김유진 나나님. 2대 혹하게 소마에스님 다음 주가 3대 네. 사루토비죠. 네네네. 3대 반장이 나올 예정인데 제가 그냥 임명장 같은 거라도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까? 아, 귀여워. 좋다. 닥터 프로스트 교수가 네네네. 수여하는 임명장을 이렇게 JPG로 만들어서 아, 귀여워. 그분들의 이름을 써갖고 보내면 그분들이 출력하면 되잖아. 약간 반응 늦었어. 아니에요. 아, 그거 내가 맥자 해가지고 줄 표구 해서 주면은 돈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인데. 같이 그냥 마라톤 본인...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야, 큰일 났다. 홍남지 교수님 이거 중증이다. 전도사가 됐지? 네, 중증이다, 중증. 이게 초기 증세죠? 전도사. 자, 오늘 굉장히 디럭스한 근황인데. 네, 너무 길었네요. 아,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저, 즐거워서 그만. 전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저의 근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근황 해야지. 부산 다녀오셨잖아요. 부산에서 네. 일을 하고 왔는데 부산에 덕후들의 성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오. 유승진 작가 우리 궁극의 플롯의 유승진 네네. 작가님이 부산에서 오래 계셨어요. 그쵸. 그분이 저에게 작업 장소를 소개해 준 곳이 여명의 눈동자 아시죠? 네, 네 그럼요. 여명의 눈동자의 원작자이자 부산인 나은추리 작가라고 불리는 김성종 작가님이 계십니다. 아, 아주 유명하신 네. 분이시죠. 혹자는 그분이 한국어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라는 평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을 걸쳐 쓰신 작품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결국은 덕후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무지하게 덕질을 하시다가 작가로 살다가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하신 건지 건물을 세우신 건지 건물 하나를 통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갖고 있는 책을 전부 다 때려박은 뒤에 그곳이 바로 한국 출입문학관이라는 곳입니다. 오 출입문학관 딱 들어가는 순간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하고 셜록 홈즈와 에르큘 포아로 시대와 같은 그 테이블과 의자들이 쫙 있고 그 가운데서 동네 주민 몇 명에서 이렇게 안경을 축축해 올리며 추리소설을 읽고 계시는 장면이 멋지다. 로망이네요. 아, 정말 로망이네요. 네. 1992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리고 2층 3층이 다 도서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와. 수평선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박이네요. 3층 뭐 이런 식이에요. 우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했죠. 우와. 정말 덕후의 끝은 이런 거구나.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오픈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소정의 이 입장료를 내면 음료수를 하나 주고요. 네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음료수를 주시는 그것을 관리하시는 그 노 부인께서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태어나기 전에 개관한 곳이야. 그래도 봤더니 92년도. 아,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92년도 개관. 아~ 그러니까 저랑 승진 작가랑 전부를 그냥 배낭여행 온 청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이고, 92년은 오바다. 참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그거 하나 동의하는데 돈이 드나. 그냥 빈말 해줄 수 있는 것을 돈을 안 내셨잖아 돈을 내셔야지 너무하네 아무튼 그래서 네. 아, 근데 확실히 나이가 많이 들면 자기보다 많이 어린 나이 사람들의 나이대는
해상도를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뭐 약간 춤춰가지고. 동의합니다. 네. 됐어요 이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92년생은 되게 되게 아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네요. 저 27이에요. 92년도 27이면 아기는 아기네. 청년. 참. 아 이런. 그러니까 아니다. 에이 너무 쓰셨다. 자 오늘은 3D미를 할 겁니다. 오늘 참고로 어제 진행했던 저 유튜브 라이브. 타미부 작가와 함께하는 웹툰 작가 구제 팁 꿀방출 완전 대박 났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너무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기 때문에 팟캐스트로 내보내주시진 않아요? 뭐 아닌가 보구나. 아, 왜냐면은 그게 안 보면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럴 것 같아요. 타미부 작가님 막 춤추셨다면서요. 아, 그리고 스케치북을 이렇게 걷으면서 그걸 보고 바로 리액션을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아 팟캐스트로 내보내 생각을 했다면 제가 좀 더 음성으로 만들었을 텐데 근데 그러면 유튜브 자체의 재미가 덜해지니까요. 그거 너무, 그렇죠. 네, 장르를 자, 살려야죠. 그렇구나. 원소스 멀티유즈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와가지고 보시고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참고로 잠깐의 공지를 말씀드리면 네. 양 작가님과 홍란지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웹툰스쿨 청취자분들이 생각보다 산막구조 같은 것들, 이야기의 구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임하기 위해서 더 이야기의 좀 기초적인 부분을 토파볼 수 있는 책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3D미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네. 뭔가 평소에 아 이거 다들 상식처럼 얘기하는데 난 아직 안 읽었어 이런 게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좋죠. 저도 안 읽었을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유명한 책일수록 사실은 읽어봤어? 그러면 한 번 더 읽으려고 라고 답하게 되는 무기여 자리 거라 이런 거 그렇죠, 안 읽었습니다. 그렇죠. 죄와 벌 같은 거 네 안 읽었습니다. 마침 단 책 네, 오늘 마침 산책 3D미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난번 마침 산책 너무나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5챕터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양 작가님의 야망은 몇 챕터까지입니까? 필요한 부분, 재밌는 부분만 쏙쏙쏙쏙 뽑아갖고 한 10챕터나 11챕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중에는 건너뛰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재미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뭐 굳이 이 부분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 9챕터 상황을 모사하는 문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웹툰 스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콘텐츠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뭐냐 하면 문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인데 그냥 그거이기만 해도 그냥 진행을 했을 텐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역서라서요. 영어 그렇죠. 문장의 리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만으로는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9챕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저는 동의합니다. 네네, 굳이 만화로 바꿔보자면 뭔가 그때그때 그림체를 다르게 그리세요. 뭐 그런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뭐 이런 느낌인 거라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약간 근데 문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네, 얼마나. 글을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 문체라는 것을 네. 그냥 단순히 만화에서는 그림체 정도로 얘기해도 손실되는 정보가 적으려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완벽하게 다르죠 사실은. 그죠.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만화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문체라는 말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쵸. 있고 혹은 문장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스타일란 말이 제일 잘 맞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될 거냐면 만화로 치자면 이제 컷 크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컷간 간격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말풍선의 형태는 어떻게 잡고 효과음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효과음은 크게 넣느냐 작게 넣느냐 폰트는 뭘로 쓰느냐 손글씨로 쓰느냐 뭐 폰트를 넣느냐 기타 등등 모든 종류의 스타일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개념 간의 그 컨버전 네네.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이 소설의 문체는 그리고 네. 그림체냐? 근데 지금 아니요. 들어보시면 스타일이에요. 예. 연출까지 한 가지 연출까지 다. 그리고 대사까지.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면 문체가 아우르는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작가는 굉장히 짧은 호흡의 문장을 이어쓰는 것이 주특기다. 그런 스타일을 통해서 어떤 호흡을 만들어낸다라고 칠게요. 네. 그거는 그림체보다는 어떤 덴마 같은 방식의 비슷한
컷을 유지하면서 생겨나는 호흡 리듬 이런 식으로 리듬이죠. 변형할 수 있겠죠. 네. 이건 그림체하고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묘사를 할 때에도 내면 묘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억지로 겉으로 보여주는 관찰만을 쓰는 문체가 있다 칩시다. 그런 거로 치면 만화로 치게 되면 그림체 문제가 아니라 클로즈업을 되게 절제하고 계속 다큐멘터리처럼 중간거리 이상으로 멀리서 찍는 식으로 계속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문체에서 말하는 스타일의 총합은 그림체와는 다릅니다. 콘티짜는 모든 문법과 스타일과 이 모든 것들. 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니 이렇게 짧게 넘어가죠 이 부분. 그 다음 또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들을 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 아니요 다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6장이 서스펜스 설계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범 교수님과 제가 보면서 매우 기뻐할 만한 부분입니다. 즉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에. 네. 불타는 전기톱으로 네. 저글링하라.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딱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거는 이제 이종범 교수님과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할 법한 부분인데 아예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작품을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 지도를 만들고 네, 청사진을 찍고 도안을 그린다. 즉 구조를 짠다라고 네.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1번 속상해한다. 그러면 그 쓴 게 재미가 없잖아. 2번 당황한다. 이야기를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고 구조를 짠다? 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그쵸, 그쵸. 지금 웃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공감 이해가서. 그러니까요. 이해가. 그러면서 이 부분 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작가인가를 약간 자문자답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아, 내 소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종류의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 가끔 있으시죠? 있어요. 있죠. 네. 네. 아,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구조적인 이야기를 짜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가면 약간 말문이 막히고 아, 이 이상은 대화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냥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별에서 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느낌이죠. 굳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상당한 시간과 공력 노동이죠. 그때부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꽤 힘듭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있으신 분이라 말이 통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가지만, 이것이 과연 이야기 쓰기에 유리한 태도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이 작법서니까 작법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의 재능으로 쓰는 네네. 분들이나 아니면 작법에 맞지 않는 방식을 이야기하면 네. 이 책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부정적으로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글쎄 행운을 빈다. 그건 이미 사무엘 베케트가 했던 거다. 행운을 빈다가 너무 이 그 저자의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비아냥. 얘기... 비아냥. 아 비아냥 아닐 거라니까. 아니, 이거는 말하자면 진심이겠지? 백스텝이에요. 말하면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퍼시티를 내리시는 네네, 건가요? 아 그러시군요. 참 날씨가 좋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돌려버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쵸, 그쵸. 아마 이종문 교수님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많아요. 대화를 나누다 그러시구나. 근데 요즘에 어떤 만화 재밌게 보세요? 이러면서 말을 그냥 돌려버리는 정도의. 아니요, 저는 약간 집요하게 가는 편이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안 합니다. 네, 요즘엔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편이었고 그 결과 소수의 적과 다수의 친구를 만든. 아, 좀 훌륭합니다. 네, 그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아무튼.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이런 작품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특히나 만화는 소설랑은 달라서 이게 다르다는 게 어느 쪽이 우월하고 뭐 나 말고가 아니라는 거는 청취자분들은 이미 다 아실라 생각합니다만 이미지고 기호라서요. 그냥 아무 서사도 없어도 되긴 돼요. 최근 제 수업 시간에 나왔던 아주 멋진 질문 중에 하나, 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 서사성이라는 것이 만화 스토리에서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산막 구조가 없고 훌륭하네요, 이 사이트가. 네, 구조를 걷어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120명의 학생과 이 대화를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엄청 훌륭하다. 그 결과 어디까지 갔냐면 네.
한 장의 일러스트가 하나의 서사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갔어요. 있죠. 그래서 만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막 구조, 짜여진 구조, 구성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까지 간 거예요. 맞아요.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구조가 중요한 글쓰기의 장르가 있고요. 네, 맞아요. 돈 내고 극장 가서 2시간을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구조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맞아요. 하지만 단편 만화를 그릴 때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있죠. 다만 그거는 작법서로 못 가르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방법을 저는 쓰냐면 어떤 거 쓰세요? 작곡서를 못 가르치는 영역을 가고 싶을 때. 저는 그런 쪽이랑 거리가 좀 먼 사람이고요. 애초에 구조가 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안락하죠.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작품들을 종종 피드백을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런 작품을 봤을 때 아 이것은 구조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작품이다라는 직감은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그럴 때는 구조의 틀을 빨리 냅다 집어 던지지 않으면 작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맞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뭔가 들이대려던 자를 재빨리 던져버리는 맞아요. 게 최선이 새로운 자를 대야 되는데 그치. 자를 아예 안 되는 안 게 되니까? 좋죠. 예, 그냥 작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그냥 작가가 서 있는데 그대로 서 갖고 아, 네 위치에서 보면 익해 보이는구나. 이게 너의 풍경이구나 같은 느낌. 아, 그러면 저기 꽃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그래야 같은, 좋은 작품이 나와요. 왜냐면 저는 저도 되게 공감하고 좋은 피드백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과거에 생채기가 나신 경험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주변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 작품을 보여주거나 혹은 좀 안다는 사람, 작가님, 뭐 교수님 이런 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면 아니면 뭐 학원 강사님에게 보여드리다 보면 이런 구조와 이론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정서 이런 부분에 막 이제 칼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와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주로 피드백을 드리는 방법은 그분의 취향을 함께 여정을 떠나봐요. 그분의 취향을 함께 되게 오랫동안 돌아다녀 봅니다.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왜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제가 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본인 스스로 알더라고요. 아, 요거 구현하고 싶었구나. 요 풍경을 넣고 싶었구나. 이런 걸 아시더라고요. 그런 질문법이 약간 맞는 피드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구조에 대한 장이고요. 아, 구조 얘기하다가 반대로 가버렸네? 아, 아닙니다. 뭐. 아, 아무튼. 아유,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영혼이 없을 수가. 아, 네. 아, 아직 훈련이 부족해. 홍난지 교수님처럼 자연스럽게 소울리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구조, 스릴미에서는 당연히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서스펜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스펜스라는 걸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고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작품을 할 때는 잘 하지 못하는 네. 주인공을 계속 괴롭히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오고 주인공이 한순간도 숨 돌릴 틈을 그러니까 어떤 연습을 해보라 그러냐면요. 현실, 나의 현실을 시작점으로 잡자. 내가 정말로 뭘 원했던 순간을 하나 예를 들면서 데뷔를 한다. 그게 정말 급했던 이번에 데뷔를 하지 못하면 나는 뭐뭐뭐뭐를 잃게 된다. 같은 순간을 하나를 주어놓고 1.5km 10분. 아, 예, 근데 해볼만 했어요. 여하튼, 예, 그래서 거기에 적정분량의 상상력을 주입한다. 이 상황에서 이 캐릭터한테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뭐, 공모전에서 떨어지는 건 최악이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은. 그쵸. 예, 예를 들자면, 공모전에 돼갖고, 연재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때 무슨 더 끔찍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손목을 다쳐. 아, 네, 그것도 끔찍한 그치. 거. 뭐가 있을까요? 최악의 상태. 제일 근데 보통 이쪽 계열의 최악은 네. 이 바닥에서로 네. 시작하는 말들 아니에요? 이 바닥에서 묻어버리겠어. 한국에 툰반에서 연재를 못하게 됐어.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아, 그거 너무 있을까? 좀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니까 최악이죠. 난 들어봤다고. 진짜 최악인데? 너무 최악이죠. 들어보셨어요 진짜? 아,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바닥에서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약자입니다. 맞아. 우습게 보시면 돼요. 맞아. 아, 진짜요? 그럴 때는 제가 잘하는 방법은 그럴 때 굉장히 천진난만을 아, 바닥이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곤 합니다. 아, 왜냐면 만화 쪽만 놓고 보면 다른 쪽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만화 쪽만 놓고 보면 재미있는 작품을 억지로 사장시킬 수 있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역으로 사장될걸요? 굉장히 그러네. 많은 반례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여하튼 여기에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뭐 그런 즉 어떻게 해서든 계속 괴롭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리듬을 준다는 얘기랑 같이 제가 이게 6장에서 나왔던 얘기인지 좀 약간 헷갈리고 있는 아 맞을 겁니다. 맞는데요.
옛날에 제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을 때 네. 편집부에서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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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 옴니버스는 안 됩니다 라고 잘랐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납득이 안 됐거든요. 아니 옴니버스가 왜 안 돼 뭐 이거 어쨌든 옴니버스는 안 돼요. 그래서 어째서 막 이러면서도 그냥 뭐 그러면 뭐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로 큰 서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옛날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호흡이 짧으면 독자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옴니버스란 본질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음 문제가 일어나기까지의 휴지기를 독자가 아무도 참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아 신난다 하는 순간을 한순간도 주지 않고 해결이 되나 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하는 흐름이 되어야 하고 맞아. 그 각각의 문제가 또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죠. 각각의 문제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작품에서 문제가 A문제, B문제, C문제, D문제 있는데 불량사 관계로 B랑 D는 드러내고 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군요. 그 옴니버스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순간마다 독자 입장에서는 출입구가 생기는 거군요. 네. 떨려져 나간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면 원피스에서 많은 분들께서 하늘섬 에피소드 이후를 아직 못 보고 계시죠. 저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데 네. 아, 최근 제가 마사토키 작가님의 네. 만화 스토리 관련된 그 강조화가 만화로 나와 있어요. 저도 보고 있어요. 포스 타입에 너무 재밌죠.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홍보를 해드리자면 홍보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되고 계셔가지고 방금 약간 부러우셨다. 나 부러웠어. 아, 왜냐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늘 고민하시는 그럼요,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대놓고 오픈하셨으니까 맞아. 월 수익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대표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최근에 나온 거였어요. 나도 원피스 하늘섬 이후를 못 보고 있는데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네, 네, 너무 공감됐어. 자, 아무튼 네 그래서요. 네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 출판 쪽의 PD 분야 그쪽은 이제 편집기자란 말을 쓰는데 출판 쪽 편집기자님들은 잔뼈가 굵은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오랫동안 만화를 보셨으니까. 근데 그게 보통 어떤 논리나 이런 거에 아니라 그냥 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이런 불친절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옴니버스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럼 신인이잖아요. 신인이랑 옴니버스 무슨 상관이야? 신인 옴니버스 하면 안 돼요. 어째요? 신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되는데 지금은 납득이 가요. 예, 네, 지금은 동의하고 아니 물론 작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는 무기력의 주인공을 쓰려고 해요. 안 돼요. 왜요? 신인이잖아요. 열혈 주인공으로 하세요. 싫어요. 신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무기력계 주인공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일이라서요. 어려워요. 네, 엉덩이가 무겁잖아요, 걔네는. 근데 열혈 주인공 코카오 찌르면 뭐야, 막 이러기 때문에 걔네는 사건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난이도가 이지모드인 애를 그쵸, 신인이 그쵸. 하는 게 신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좋은 분들입니다. 마침 산책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에게는 친절하게 해주는 마침 산책과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네, 제 경험상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구나, 뭐 이런. 사실 제일 좋은 멘토링은 해보아. 맞아요. 네. 느껴봐야 알지. 저도 네. 요즘에 최근에 그림을 너무 빡세게 파고 있는데 약간 그럼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네. 더 중요한 걸 가치 기준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자꾸 그림을 파고 있는 스스로를 걱정했더니 네. 아주 친한 작가님이 끝까지 파고 죽어봐. 그럼 다음 작품은 힘 빼겠지 뭐. 그게 억수 씨가 한 말입니다. 멋지다. 아무튼 요렇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야기 쓰는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 이지 모드 주인공은 열혈계. 하드 네, 모드 네, 네. 무기력계. 뭐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게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모드는 뭘까요? 제일 움직이기 어려운 모드? 주인공은 뭐지? 네. 불지옥 모드요? 만들어보고 싶다.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종류의 주인공은 뭐가 있을까? 욕망이 완전 없는 두려움도 없고. 완전 뭐 어렵잖아 이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굉장히 덕망이 높은 그 덕망이라 그러면 조금 어긋나나요? 기독교에 굉장히 존경받는 정말 너무나 그 성인에 가까운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을 쓴 적이 있는데 좀 하드모드 같지 않아요? 하드모드인데? 깨달음을 얻은 네.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부처를 주인공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 그때 왜 근데 그 경전들이 굉장히 훌륭한 게 네. 근데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와갖고 죽드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가?
아, 하긴 근데 별 생각 없이 드시는구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네. 보리수 아니면서의 보리사트바를 주인공으로 오프닝이 열렸어. 진짜 나 작가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과거 회선. 아,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비겁하다. 그 작가, 아니, 근데 작가로서의 본능인 거죠, 이제 그게. 아, 이렇게 하면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네, 아, 네, 그런 네. 경우는, 그렇죠. 아, 참고로 아까 얘기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진짜 성인에 가까운 목사님이 주인공이었는데 문제 어떻게 만들었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스님한테 빙의했어요. 네? 아. 재밌다, 재밌다.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캐릭터는 어때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해. 머릿속이 꽃밭이네. 그러니까 되게 우울해서 아무 의지가 없는 것. 또 그치, 이렇게 찌르기 모드죠.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네. 세상을 예쁘게 바라보니까 그쵸, 그쵸, 그쵸. 완주한 직후에 홍라지 박사님 같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왠지 옆에 되게 정상인 서브K가 붙어야만 할 구도군요. 근데도 네. 말이 안 들어가는 캐릭터들 그럼 그 관찰하는 내용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부조리극을 많이 쓰죠. 이 세상은 지옥과 악으로 물들어가는데 본인은 되게 해피하게 보고 있어. 관찰자가 반드시 네, 그런 식으로 필요한. 약간 그 어떤 뭐라 그러죠? 블랙코미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아, 것 그렇게. 같아요. 네. 일부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근데 그거는 문제 해결 방식의 스토리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이니까. 부조리극으로. 아무튼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거죠. 그 뭐냐. 그 자켓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우리 만화가들. 네. 자기 자켓이만큼은 굉장히 고통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연습법 좋네요. 네.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연습. 나의 경험에서 내가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나를 떠올려서 캐릭터화 시켜놓은 다음에 걔를 제일 괴롭게 하는 방법을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만 원 내달라고 1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못한다. 그래 잘 됐잖아요 결국. 잘 됐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그때, 좋은 거야. 그때 제 상황은 얼마나 끔찍했다고요. 그 정도였어요? 네. 지나고 났으니 웃으면서 말합시다. 맞아. 남일이라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무리만 하자면 이제 이분이 옴니버스를 썼던 부분에 네, 이제 네, 얘기를 네. 해요. 네. 내 독립실행형 챕터들. 이게 옴니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독립실행형 챕터는 책 속에서 가다서다 하는 정체 분위기를 주었고 그것이 책의 탄력과 추진력을 깡그리 파괴했다. 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패담으로.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독자의 머리를 열받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나쁜 소식을 배달하되 감질나는 배달이 되도록 배달 작전을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다. 그렇죠. 네. 아, 너무 이렇게 마무리. 독자를 조련하는 방법 중요하네요. 근데 양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양 작가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네. 양 작가님에게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어느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뭐 이제 녹음 버튼을 안 누르신 거. 어, 자. 아, 나 진짜 놀랐잖아요. 이게 제 연기력. 아, 훌륭하십니다. 나날이 일치월장. 방금 목소리 떨리는 거 들으셨습니까? 진짜 잘했죠. 진짜 잘했죠. 홍남기 교수님 연기가 우와. 아니었던 게 마이크를 우와. 엄청 그냥 의식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죄송해요. 와, 이분들 예, 진짜. 죄송해요. 잘 녹음되고 있습니다. 대박이야. 네, 그렇습니다. 잘 네. 녹음되고 네. 있어요. 아니, 지금 그거 말고, 삶 속에서, 양쌤. 삶 속에서 최악이요? 어떤 인간이나 다 그렇겠지만, 이제 주변 사람을 잃는 것? 뭐, 주변인의 죽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아까 홍쌤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에 대한. 아, 그런 거요. 가치관의 문제군요. 네네네. 양쌤에게 뭔가요? 글쎄요. 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작가님은 어떠신데요? 저의 경우는 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과업에 있어서 네. 그 처참한 참패와 실패를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네네네. 이제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망작 뭐 이런 작품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한 분 있었죠. 업계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빚을 갚기 위해 하는 행동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나름대로 제가 업계에 대해 갖고 애정이 있어요. 네네. 그 후배와 함께 달렸으면 좋겠다. 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주된 네네. 논지가 네. 이제 힘없는 후배 작가를 협박하고 못 사귀군 선배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제 인생에서의 바닥이었죠. 아.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을 공격당할 때 아, 그런 맥락에서 궁금했어요. 양 작가님은 어떤 게 있을까. 그렇군요.
멋있는 답을 하면 좋겠는데 딱 생각이 안 나네. 먹지다 먹지. 그러게요. 딴 사람의 내밀한 얘기를. 다음 시간까지 고민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PD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작가님은 뭐 이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음 미팅 때까지 고민해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넘어가고 PD님은 다음 시간에 까먹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에요. 대박이다. 나 기억해야지.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네, 이종권 작가님은 안 잊어버리시죠. 그러니까 기억해볼게요. 짱 꿀팁인데요? 저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넘어가죠. 한 챕터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니야 두 개는 더 할 수 있어. 달려가보죠. 그럼 달려봅시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 네. 장이 뒤돌아보지 마라. 지단 사연의 필요와 불필요인데 이것도 이종범 작가님과 홍남지 교수님 되게 많이 하신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뭐, 아 이게 회상이 어쩌고 좀 그거 그냥 빼면 안 돼? 이게 되게 많이 하시죠. 저 그 네.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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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씀하시오. 네. 네. 아니에요. 네. 뭐 그냥 사례에는 특별한 네. 건 없지만 네.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꼭 들어가야 할까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봐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네. 아주 미묘한 저의 태세 전환. 네. 휴지 중일 때는 꼭 넣어야 하니라고 물어보고 연재 원고를 하고 있을 때는 꼭 넣고 싶지라고 물어봅니다. 아. 공감돼 버리는 거지. 그러게요. 나도 넣고 있기 때문에 넣고 싶지. 아 이거 넣으면 정말 편안하고 좋지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망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내가 나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꼭 넣어야 되냐 임마.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작가분들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해주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다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걸 꼭 다 말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이걸 꼭 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게 그러면 독자가 원하는 길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맞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작품이니까 맞아. 이렇게 거리를 두지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네 자식이지만 얘는 하나의 개인 존재라고 생각해줘. 그러니까 내가 네. 저는 여기에 좀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내가 낳았으니까 얘는 너 같지. 근데 얘는 아니야. 맞아. 얘는 혼자서 알아서 얘가 막 커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네가 계속 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얘가 진짜 할 얘기를 잃어버려. 아 맞아. 정확한 얘가 하고 싶은 같아요.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편이에요. 제가 피드백 쓰는 용어 어휘도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너무 그 이제 자기 입장에서 되게 와닿는 표현이신 거잖아요. 홍 작가님께. 저 같은 경우는 소개팅에 나갔어. 네 앞에 앉은 사람이 첫 만남에서 자기의 좌우명과 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저랑 같은 얘기 하신다. 저도 그 얘기 하는데. 비슷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 얘기하면 너의 기분은 어떨까? 애프터는 없지. 하지만 궁금한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면 네가 물어볼 것이다. 맞아. 그래 그거지. 저도 소개팅 얘기한대. 와 신기하다. 제가 보통 예로 드는 거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대학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교수고 저희 아버지도 교수라서 저희가 교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쩌라고. 아마 저도 석사랑 박사까지 다 할 것 같기는 한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서. 근데 진짜 매력 없는 싫어요. 저도 그런 사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몇 학년 때더라 만난 싫어하는 아, 그분이 듣고 계시지 않겠지.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미안하지만 할 말은 하겠다.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분은 엄마 교수, 하실까? 아빠 교수, 할머니 교수, 할아버지 교수였어.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매력적인 캐릭터 만들고 네,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가장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 맞아요. 나의 미래나 나의 현재를 얘기하지 않는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자기가 지금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만약에 멋지다. 그 사람과 사귀게 네. 되면 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맞아요. 서사의 영역을 넘어서 인생 꿀팁까지 주고 계시는 훌륭한 방송.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이 요소 근데 정말 많은 그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네. 궁금하게 만든다면 나중에 아무리 독백을 하고 나레이션을 하고 회상을 해도 독자들은 들어줍니다.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이미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네네.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재수없어 상대방이 네. 너무 차갑고 너무 재수없고 약간 도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망했네 이번 소개팅 망했네 그리고 이제 네. 끝나고 나가는데 네. 요즘 같으면 큰 누구도 돈을 넣을 것 같지 않은 배경같이 보여지는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고 가는 모습을 보면 거스름돈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깨는 거지. 아니면
잔돈 바꿔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네. 고양이를 구하는 신이 뭘까를 아, 항상 고민해요. 네, 네, 네. 아, 맞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면은 고양이를 구하는 모습을 너무 착한 애가 등장한다면 고양이를 구해봤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맞아. 의미에서 고양이 구하는 신의 현대판이 뭐가 있을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여러분도 그거를 하시면 돼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죠. SNS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싸가지가 없진 않았지만 나한테 별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냥 끝났구나. 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친구한테 이제 띠링 하고 카톡이 오는 거야. 야 너 대박 잘 됐나 보더라. 막 그래. 아닌데 망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캡처를 하나 보내주는데 그 사람의 자물쇠가 달려있는 트위터 계정에서 햇빛이 비쳤다. 한마디가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런. 아 근데 이거 지금 홍쌤은 네. 지금 못 견뎠어. 못 견뎠어 순간. 아 별로예요? 오. 아 뭔가 왜 어땠네. 네, 아 좋네요. 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나 괜찮은데?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니까 그 뭐 그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나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나한테 말한 게 아니라 돌려서 본인의 은밀한 그치. 공간에 남긴 걸 본의 아니게 보게 된 순간에. 약간 그 감사한 느낌? 아, 네, 나이가 그런. 들었나 봐요. 이쯤 되니까. 연애 하지마 이런 거 막 올라와. 맞아. 하지만 정말 좋은 연출이죠. 아, 뭐지? 아 이래서 늙은 이들이 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저도 아닌데요? 그쵸 92년생인데 아직 그럼요. 한참 나왔지. 아유, 27. 하지만 유튜브 라이브 때는 마흔 중반으로 보입니다. 아유 뭐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에, 넘어가죠. 제가 빨리 또 명문장을 갖고 네. 올게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특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좋은 요소를 좋은 예문을 많이 갖고 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아마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으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나를 낳게 됐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위일 거다. 이 그 문장의 끝. 네, 문장의 네. 끝이 참. 반어법. 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데이비드 코퍼필드 풍의 개소리들 말이다. 네.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이 문장은요. 네, 홍남지 교수님.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 맞다.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오는 구절이다. 저희가 이 너무 문장이 좋아해요. 어떻게 끝나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딴 얘기들을 별로 주절되고 싶지 않다. 우선은 내가 지겹다. 짱이죠. 아, 짱이야. 네, 그러니까 명소설이 괜히 명소설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의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역시 다독가는 달라요. 멋지다. 진짜 멋지다. 네, 우선은 인용만. 내가 지겹다. 너무 좋다. 인용만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그 얘기잖아요. 이게 호밀밭의 파수꾼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네, 주인공이 맞아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인공이 자기 입으로 난 근데 이런 얘기 하기 싫어. 아마 캐릭터들도 하기 싫을 거예요. 작가가 그럼요. 억지로 시키는 그럼요. 거지. 내가 캐릭터 진짜 완전 개빡쳐요. 그러니까요. 이런 연기를 왜 시키는 거야? 맞아. 맞아.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작가의 욕망을 좀 다스리라는 내용의 챕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레이션과 회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맞습니다. 자, 한 챕터 더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또 좀 짧기 때문인데요. 네네. 반전의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만화하는 분들이 누구나 다 잘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엊그제 제가 그 상담을 하나를 했는데요. 굉장히 콘티에 능한 이제 학생분, 작가분이라고 저는 부르지만 여하튼 네. 작가분이 오셨어요. 네네. 콘티가 나무랄 때가 그 기획서보다 콘티가 3배는 좋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 예, 기획서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획서를 봤을 땐 괜찮을까 싶었는데 콘티가 너무 좋아서 다 그냥 맞아요. 커버를 쳐버리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도 아 기획서 쓰기 진짜 힘들었겠다 싶거든요.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내가 무슨 고문을 한 거람 이런 생각이 맞아, 드는데 맞아. 기획서형 캐릭터가 아니었구나. 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네네. 네 사는 데는 기획서는 필요해요. 그래갖고 콘티가 너무너무 좋은데 한 군데가 딱 걸렸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걸 납득을 못하더라고요. 네.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게 주인공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는 즉 약간 그 기폭제 장면이었어요. 즉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간 예를 들어서 이종범 교수님이 잠깐 여기가 어떻게 여기 조선시대 아니야? 라고 외치는 종류의 장면 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 앞에 이종범 교수님이 지나가는 노루한테 엄청 크게 놀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산에 떨어져 있는 이종범 교수님 하고 놀라니까 노루가 지나갔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잠깐만 여긴 조선시대 하고 또 놀라니까 전혀 맛이 안 사는 거죠. 그럴 경우 노루에 그렇게 크게 놀라면 안 되잖아요. 낙차가 너무 없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고민 끝에 마카롱을 낼 거였으면 초콜릿을 먼저 먹이면 안 되지 그랬더니 단번에 이해하고 지나갔어요. 잠깐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마카롱을 낼 거였으면 초콜릿을 미리 먹여서는 안 되지. 네. 에비 초콜릿 왜 줬어? 막 이런 느낌. 맛이 안 나지. 맞아요. 네. 나 너무...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지. 저도 해놓고 학생이 너무 한 번에 알아들어주셔서 아 성공 막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멋지다. 멋진 비유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기통이에요. 반전의 기술이라는 게 뭔가 대단하게 암시를 어떻게 숨겨놓고 복선을 깔고 이런 거 이전에 A라는 성격의 장면을 넣을 거면 그 앞에 작은 A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그 애정 행각 장면? 뭔가 그 애정 행각과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건데요? 아, 그 뭐야 이분 이제 안 되겠어. 아니 아닌가? 아름다운 애정 표현이랄까 뭐. 행각은 원래 아, 행각. 행각. 행각은 이제 그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저의 뒤틀린 마음이 이렇게 또 반응이 되고 말았어요. 네, 여하튼 막 아름다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키스를 하고 있다던가 이제 네. 서로를 이제 막 뭔가 탐미하고 있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온 직후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목이 달아나지 않나요? 그렇죠. 훅 하고 갑자기 막 어 자기 왜 갑자기 막 이러고 보면 목이 없고라든지 막 뭐 어디 뒤에서 찔렸고 막 이런 종류의 장면이 바로 붙는 거는 낙차 아까 말씀하셨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럼요. 낙차를 크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걸 이제 반전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점차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훅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네. 점진성의 원리와 이런 어떤 낙차의 원리 두 가지를 모두 왼손 오른손 같이 쓰면 정말 연출을 잘할 수 있게 싶네요. 되죠. 그래서 네. 같이 이제 이 학생 작가분들하고 작품 분석을 할 때 그냥 두 가지를 다 해봐요. 앞으로 앞에서부터 쭉 시간 순서대로 영화를 보면서 너무 행복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독자들은 행복을 느낄 것이고 작가들은 이 뒤에 굉장한 나락이 있을 것을 느낄 것이다. 그 감각을 계속 익히게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겠죠. 뭐. 그렇죠. 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화는 이거 하기 되게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씬 전환이 비교적 굉장히 비교적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아주 자유롭잖아요. 분절도 있고. 네, 작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는. 예를 맞아. 들어서 이제 드라마에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연출도 만화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밖에서 괴물에게 쫓기고 있는 홍남직 아 뭐 회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종문 교수님 굉장히 신나게 막 술을 먹고 있는데 술에 모자라서 홍남직 교수님 내가 사올게 그러고 나갔다가 이제 괴한하게 쫓기는 거예요. 그럼 막 절규하면서 막 뭐 산길을 달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종문 교수님 아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술 먹고 너무 오랜만에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웃고 있어. 저거 아, 가서 달려가고 다시 교차. 막, 아 정말 행복해 막. 막 되게 얄밉다. 아 정말. 아, 여하튼 아, 네. 이런 것도 만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화면 조금 어려운 느낌, 그 교차 하면서 보여주는 종류의 그래, 정말 그런... 정말 속 없는 연기네요. 속 없는 배역. 네, 작가가 좀 못됐죠. 정말 술 너무 맛있다. 작가가 그 캐릭터 미워하는 거죠. 그지. 이런 본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왁자지껄하게 웃는 즐거운 얼굴들이랑 같이 공포 장면이 이제 바로 붙는 건 네, 굉장히 네. 좋은 연출이다. 뭐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게 아. 큰 얘기가 아닌데 즐겁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읽혀요. 한번 네.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정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몇 챕터까지 왔죠? 많이 왔어요. 네. 9도 한 거예요. 네, 뛰어넘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우리 9까지 했네. 그렇습니다. 와. 10까지 할까요? 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되나요? 됩니다. 그렇군요. 살짝. 이것도 사실은 세팅의 활성화, 산을 옮기다라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대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망생들에게 조언하는 것들이랑 같은 거라서 뭔데요? 세팅이라고 얘기하는 건 배경 얘기고요. 그렇죠. 네. 배경을 아무거나 쓰지 마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술 먹는 장면을 제가 압구정에 있는 굉장히 호화로운 술집으로 설정을 하는 거랑 이곳 마장면으로 설정을 한 후 홍남지 교수님이 산길을 뛰게 하는 거랑 압구정을 뛰게 하는 거 둘 다 무섭네요. 압구정이 더 무섭다. 여하튼 네. 그래서 어떤 작가 같은 경우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 얘기는 배경이 화성이라도 산속이라도 도시라도 어디든 상관없는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이 분은 듣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그거는 어떤 인간이라도 상관없는 캐릭터를 쓰겠다는 그러게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좋게 말하면 야망 넘치는 분이니까 좋은 멘토링은 한번 써봐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 욕심은 알겠어요. 뭔지는 알죠. 서사 자체의 힘이 강하면 사실 네. 해볼 만한 시도기는 한데요. 제가 이 작법서 같은 어떤 원칙에 대해 공부를 할 때 항상 마주하는 욕망이 그런 거였어요. 네. 원칙을 배우면 발레에 대해 굉장히 끌려요. 그리고 그 발레를 파봐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원칙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도달한 영역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 순간 중요해요. 안 되네. 네.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되네. 막 이런. 왜 안 되지? 그럼 이제 된 걸 찾아봐요. 네, 네. 저 작가는 했는데. 훌륭하다. 대부분 울어서 하나 웃기로 가요. 아, 저런. 그리고 돌아보면, 아, 네. 이 사람은 과거 작품을 보니까
이거 무진장 오래 써봐서 다 알고 있구나. 네네. 댄싱 폴리스맨이나 나사 같은 뭐 지고로 뭐 야와라 이걸 보면 20세기 소년에서 몬스터에서 왜 이렇게 원칙을 깨부수는지 알겠는 거예요. 가본 길이니까요. 그걸 하다 보면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지망생 분들이 왜 이론과 작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나름의 논리가 생깁니다. 뭐 스릴미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얼추 많이 왔습니다. 아주. 진짜. 기왕 이 장을 다루니까 하나만 제가 좋아했던 부분. 네. 네. 좋아요. 대화로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서 약간 네. 토를 달아놓죠. 아 나도 대화로 시작하는 거 좋은 거 많은 건 아는데 근데 니네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신이잖아요. 무섭다. 모든 걸 옛날 표시하는 거야 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조금 만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말칸 둥둥 하고 띄워놓고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있긴 있죠. 뭔가 임팩트 있게 던져놓고. 근데 그 말칸 둥둥 띄워놓은 말칸이 임팩트를 가지려면 앞에서 깔려있는 배경이 보여진 다음에 그 대사가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쵸. 거라 작가는 모든 배경과 상황 정황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대사 두 개 되게 멋지니까 앞에 이걸로 시작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독자는 몰라요. 맞아요. 여기 있는 비유를 네. 그대로 들자면 소설의 첫 페이지를 여는 독자는 낯선 세계에서 눈꺼풀을 떨며 깨어나는 혼수 상태의 환자와 비슷하다. 여긴 어디? 지금 언제? 나는 누구? 이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뭔가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나와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눈을 비비면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 이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비유네요. 그렇습니다. 낯선 세계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사람과 같다. 네. 여러분 우리 독자들도 같습니다.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제 다음 원고의 시작이 말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1화가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이화, 이제 이종원 교수님도 변주 한번 해보셔야죠. 아니에요. 우와. 근데 뭐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말할 걸 방금 포인트 따셨어. 경주요, 경주? 아, 변주. 아, 변주. 아, 일부러 저런다. 아니, 근데 아, 예, 예. 아, 근데 들어보세요. 말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얘기를 다 듣고 떠올려 보니까 네. 이 그 아주 임팩트 있는 부감샷. 네네네. 거대한 어떤 공간을 보여주는 네네. 샷이 나오고 그 다음 대사가 나오네요. 전혀 달라요. 그게 네. 있는 거랑 다릅니다. 없는 거는 네네네.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스릴리미에서 말하는 권장사항은 두 번째죠. 그쵸. 맥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대사는 의미가 강력해진다. 알겠습니다. 아, 되게 좋은 말들 많이 나오나 확실히.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도 아까 숲길에서 쫓기던 홍난지 교수님 시퀀스를 헉헉 이러면서 막 어두운 달빛 뭐 달을 달빛 여스름 뭐 그러면서 달이 스르르 그 구름에 갇히고 홍난지 교수님 넘어지고 막 그런데 누구세요라고 나오는 거랑 웹툰의 그치. 첫 칸이 누구세요라는 누구세요? 말칸만 떠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정말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누구세요는 굉장히 평이한 대사인데 예, 생각보다 많은 다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설정에서 제일 간지나는 대사를 하나 뽑아가지고 대사로 시작하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 간지에 유혹되는 기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요. 건투를 빕니다. 아, 써먹으셨어. 화이팅! 자, 잘 되면 좋죠. 그쵸. 자, 오늘 한 시간 정도, 그리고 앞에 20분은 저희 근황. 죄송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근황에 대해서 많이 들려달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해봤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저희 되게. 그러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즐거웠는데, 정말 즐거운 게 아니었기를. 잘 지내시죠? 아, 다시 처음으로 숨이 싼 건. 전 매우 즐겁고, 아, 사실 어제가 좀 빡셌거든요. 아. 오늘 마침 산책 녹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어떠셨어요? 즐겁네요. 그러게요. 네. 아직 완주뽕이 덜 빠진. 저는 계속 마라톤을 할 겁니다. 아, 저 그 이 얘기 달리는 거야? 저 이 얘기 아직 안 했죠. 이건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요. 저 그 마라톤 끝나고 나서 기분이 아 이거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오래 생각했는데 히카루의 바둑 보셨죠? 아, 네네. 거기서 츠츠이 선배라고 아세요? 그 기분이었어요. 히카루 너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구나. 나를 이곳에 두고 쓸쓸하지만 응원할게 이런 느낌. 너무 가슴이 아프다. 홍난지 교수님의 완주를 기원합니다. 홍난지 박사 완주가 아니라 그 뭐죠 풀 코스를 기원합니다. 서브 3. 응? 그건 뭐예요? 서브 3가 이제 네. 그 3시간 안쪽으로 풀 코스. 아, 와. 맞나? 3시간 안쪽 맞나? 아, 몰라요. 되게 네. 그게 마라톤계에서의 어떤 기준의 척도래요. 서브 3면 선수급 아니야? 멋지다. 선수잖아요. 그 마라톤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조승우가 아, 네네네네. 서브 3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 홍난지 박사님의 풀사.
카톡 불사는 조만간 이제 인생은 마라톤 같은 거. 이미 바뀌었어요. 모르셨구나. 뭘로 바뀌었지? 아 죄송해요. 아 선생님 되게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자꾸 아 이게 무슨, 뭘 자꾸 퐁도는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유튜브였어야 됐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이 유튜브였어야 됐는데 방금 되게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지금 아 굳이 번역하자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아, 아니, 그래요? 이거는 원래 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문구고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제가 2014년부터 좋아하던 문구고요. 아, 이거 안 무렵냐? 근데 사진만 바꿨어요. 그러게. 네. 마치 그. 시선을 회피하고 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아요. 작가가 드는 것이 How hard can it be? 바로 지금 와 오늘 진짜 되게 막 와 진짜 홍박사님의 교수님이 지금 테이블 밑에서 발을 빙동거리고 계십니다. 홍박사님의 이 풀사 이 상태창처럼 여러분 이야기를 쓰고 작가가 되는 것이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 웹툰스쿨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라 사라졌다 기억을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오늘은 양혜림 AKA 양에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마침 산책 스릴미 챕터 10까지 했고요. 조만간 끝이 보이네요. 이 다음 네. 책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라가 조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안녕입니다. 마라토론 홍란지 화이팅.